애망년 대노동조합 LGU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에서 그 LGU 플러스 노동자로서 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최영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앞 무대가 너무 후끈 달아올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LG에서 근무를 하는데 10년째 일을 하는데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이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내에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설치하시는 분들이 근속이 1년이 넘지 않습니다. 50% 넘게가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IMF 이후에 급격하게 연단위 계약, 외주, 위험의 외주화 이런 정책들로 연단위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댁내에 방문하는 우리 LGU 플러스 기사들이 82%가 개인 사장님들입니다. 개통 직군 중에 설치 기사들 중에 82%가 개인 사업자를 낸 개인 사장님들입니다. 전체 기사들 52%가 개인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8%, 18%만이 그 연단위 계약의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3분이라고 오늘 얘기해서 발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LG가 최순실, 박근혜한테 갖다 준 돈이 80억입니다. 그 80억 갖다 주면서 노동 조건은 우리 LG에서 일하고 있는 LGU 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 참 어떻게 저희는 상여금이라는 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상여금 받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상여금을 이 회사 다니는 동안은 못 받는다고 사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총, 저희 교섭상대가 경총인데 경총에서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경총의 공식적인 이야기랍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현장의 모든 악습과 차별을 철폐할 것입니다. 우리 희망연대 노조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투쟁! 예, 아유, 이거 3분을 너무너무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